어. 근데 오늘 우리 호캉스 간다면서요. 어, 그럼.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요? 아이, 조금만 더 걸으면 돼. 내가 대단한 호캉스를 준비했거든. 진짜요? 어. 안동에 안동호가 있잖아. 호수를 따라서 쭉 누빌 수 있는 그 코스인데 기대도 좋아. 아니, 잠깐만요. 그럼 어. 그 호캉스가 안동 호캉스? 어,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다. 근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왔을까? 아. 대구에서 자동차를 타고 2시간. 첫 번째 목적지 안동 호반 자연휴양림인데요. 이렇게 이름값 제대로 하는 휴양림 보셨나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여느 휴양림과 다르게 호숫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경아, 안동 하면 수식어가 뭐가 있지? 안동 하면 어. 선비잖아요. 그치, 선비의 고장이랑 한국정신문화의 수도가 있잖아. 아, 네, 그렇죠. 그 사당하고 다양한 문화유적을 엮어서 만든 길이 안동 선비 순례길이라고 있거든? 네. 거기 아홉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첫 번째 1코스야. 네, 1코스. 안동 호반 자연휴양림이 특별한 이유 하나 더! 호수 따라 걷는 예쁜 길, 안동 선비 순례길을 제1코스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순례길을 여는 구간인 거죠? 맞아요. 호수 봐봐, 잔잔한 물결하며. 예쁘다. 그치, 에메랄드 빛에다가. 네. 나 저거 보니까 제첩국 생각나더라고. 제첩국이요? 맑으니까 뭔가 아래쪽에 돌멩이가 제첩처럼 보이고. 그러네요. 제첩국 같죠? 시원하다, 진짜. 언니, 어. 이렇게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 이걸 보고 누가 네. 낮에 비치는 별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새소리, 풀벌레 소리, 찌르르찌르르한 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맞아. 숲속이 뭔가 노래하는 것 같아. 찌키찌키. 아, 그게 어떻게 된다고? 쫙쫙쫙쫙쫙쫙. 그 소리 아니고 새소리야. 그런 사포 같아. 물론 안동 호반 자연휴양림에선 휴양림 본연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 내 무성해진 나뭇잎 덕분에 그늘도 한결 넉넉해진 산책길은 큰 위안인데요. 막바지 더위도 이 울울창창한 숲속에선 맥을 추겠죠? 여기에 나뭇잎 너머로 보이는 호수 풍경은 덤입니다. 무엇보다 휴양림계의 오성급이라 불리는 숙소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입니다. 정말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맞아요. 우와, 나도 아는 처음이라. 아니, 안에는 한옥처럼 돼 있네요. 어. 어머, 역시, 역시. 장관, 경관 하나는 다 끝내주지. 아, 언니, 호수가 이렇게 넓다니요, 진짜. 그치? 아, 여기 지금 수상스키 즐기고 계시네요. 그치, 아. 뭐가 시원한데 저쪽에 보면은 수상 레포츠 시설도 따로 있거든. 아~ 저기도 즐길 수 있고. 아, 이렇게 넓은 강이래 호수에서 정말 수상 스키 시원하게 타면 정말 시원하겠다. 그치. 갈 수 있는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무엇보다 전망이 너무 좋잖아. 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안동호뷰가 앞거는 현대식 숙소도 있고요. 정겨운 초가부터 단아한 기와까지. 우리 전통 가옥을 본떠 만든 숙소도 있습니다. 어, 누구 오셨어? 맞아요. 안 오신데? 나도 이런 거 사진으로 봤는데 실제로 오니까 훨씬 더 크고 보기 좋다. 어, 정말 크고 좋고 위에 대들보도 너무 예뻐요. 그렇네. 네. 어떠시오? 종갓집 마을에 거의 다 앉은 기분이. 아, 정말 하늘도 예쁘고 여기서 딱 수박 먹으면 좋겠다. 그래? 역시 늘 먹을 거 생각. 그치?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오고 싶어요. 아, 그럼 여기 한 열댓 명 묵을 수 있는 숙소라서 딱 좋을 것 같아. 상쾌하게 삼림욕 한번 하고 전통가옥 대청마루에 누우면 잠이 솔솔 오겠죠? 이런 곳에 와선 별다른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외갓집이에요. 맞아요. 물 멍, 숲 멍, 그저 멍하니 그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만으로 완벽한 힐링입니다. 그래, 요즘 뭐 힐링 하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보는 게 힐링이죠. 정말 좋았어요. 아니, 지금... 호수가 너무 광활해서 바다 위에 다리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선비 순례길의 백미라는 선상 수상길입니다. 그래요. 아니, 보기에는 꽤 길어 보이거든요. 아, 근데 또 걷다 보면 1km밖에 안 돼서 한 20분 우리 걸음으로? 안동 호반 자연휴양림을 벗어나 다음 목적지는 신통방통하게도 호수 위로 난 길, 바로 선성수산길로 이어지는데요.
사람들의 발걸음에 따라 혹은 바람결에 따라 꿀렁꿀렁 움직이는 맛이 아주 매력적인 부교입니다. 네, 안동에 지금 떠오르는 명소잖아요. 네, 맞아요. 뭐죠? 호금이 있길래. 지난번에 돌피아로 치더니. 네. 여기에 네. 왜 풍금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죠. 그냥 여기가 전망이 좋다고 해서 이 수산길을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여기는 옛날에 그 예안 국민학교가 있던 장소거든. 국민학교가요? 어. 여기에? 옛날에 안동댐이 지어지면서 여기 수몰됐었거든. 아, 수몰지역이군요. 딱 그때 있던 네. 예안 국민학교가 있던 자리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야. 학교가 그럼 이 밑에 있다는 거네요. 어. 저쪽에 가면 사진도 있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 책걸상 있고 옛날 모습들. 사실 호수 밑바닥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1973년에 안동호가 생기기 이전만 해도 마을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이죠. 지금은 뭐 수몰된다, 뭐 댐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주민 의견도 묻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대. 그래서 의사 상관없이 수몰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급하게 좀 터를 옮겨야 했던? 그래서 두 번째 목적지로 갑니다. 안동 호반 자연휴양림에서 수산길로 30분 선성년 문화단지인데요. 수몰 전에 예안에 재현한 관광지답게 옛 관아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옛날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오, 네. 여긴가? 선성현 문화단지가? 맞아요. 오, 여기는 그럼 잠깐! 여기는 제가 소개를 할게요, 언니. 그래요. 네, 선성현 문화단지 이곳은요. 지금 예안군의 옛날 이름이 성성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관아랑 역사 문화관까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관아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큰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비록 재현된 모습이긴 하지만 객사도 동원도 또 관창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곳은 대문 진짜 크다. 그쵸? 이곳은 바로 관아입니다. 그 지방 행정을 보던 곳인데요. 지금 재판도 이뤄졌던 공간이라 보시면 곤장도 있고요. 칼도 있고. 아니 뭐 이 정도면 민속촌 아니에요? 네. 민속촌 알바장도 있어요. 아, 그래요? 다쳤네요. 네. 온 원재를 지었길래. 이야, 내가 훈양이를 불러라 했는데 향단이가 와 있구나. 향단이라고요? 나는 모르. 줄이를 신나셨네요. 줄이를 틀어라. 나는 모르. 그것이 참이여 거짓이여. 참이여. 금민당. 백성을 가까이에서 살피겠다는 뜻인데요. 이곳은 동헌입니다. 사또가 근무하던 곳인데 가장 핵심적인 중심 건물이에요. 관아에서. 아, 여기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다 업무를 보시는구나. 맞아요. 이번엔 선성년 관아의 중심 동헌인데요. 객사 향교와 함께 지방 관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번엔 작은 공원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선성산성에 있는 산성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오, 바로 정확했어. 이곳 이제 산성은요. 후삼국시대 때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방어선의 기능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삼일운동이나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방금 다녀왔던 공원에 약간 남아있던 그게 산성의 흔적인 거네. 맞아요. 역시나 안동호를 품고 있는 선성산성공원을 지나면 한옥체험관이 나타납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였네요, 저기가. 아까 네, 중간집이었잖아요. 이곳은 정승집입니다. 오~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아니, 우리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 봅시다. 정승판서가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네, 이리 오십시오. 출발. 아무도 안 열어주네요. 결국엔 이리 아무도 안 오네요. 네. 우와. 그래서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멋있다. 네. 우와, 진짜 멋있다. 전통 가옥의 멋은 그대로 불편은 팍팍 줄인 이색 숙소.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 안에는 다 신식이다. 네, 신식으로 되어 있어서 숙박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쪽만 다 전통 가옥으로 또 해주셨고 필요한 물품 같은 거는 다 현대식으로. 네. 넓은데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시원해요. 아, 창문화가 다 있고. 네. 근데 나는 하이라이트가 여긴 것 같아요. 맞아요. 마루에서 지금 딱 올라왔을 때 풍경이 안동호도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소나무도 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는 데다가 꽃까지 보이니까 활용 점점 금상첨화네요. 호수를 품은 안동에서의 하룻밤. 이만하면 그 어떤 호캉스보다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안동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안동호를 볼 수가 있네요. 맞아요. 안동호가 품고 있어요. 역시 예. 자연 풍광을 즐길 만한 곳은 안동이 최고구나. 근데 지난번 붕어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이래? 아니, 바뀔 수 있잖아. 맞아요. 오늘 제대로 호캉스 즐겼습니다. 이번 호캉스도 성공! 성공! 여기서 방통자매가 드리는 정보! 선상용 문화단지는 올 연말까지 입장료 무료고요. 한옥체험도 가능합니다. 안동 호반 자연휴양림은 매주 화요일 휴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경북 도민도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안동에 가면 안동 선비 순례길부터 낙동 물개공원까지 볼거리도 많고요. 안동 별미도 놓치면 후회 아니더. 찜닭, 갈비, 간고등어 꼭 맛보고 돌아오세요.